이제 1984년생 GT분들의 2020년 경자년 운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주역점은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재미로만 봐주세요. 네, 그리고 주역점 자체가 생년 연 월시가 필요한 사주와는 전혀 다른 점사를 보는 부분이에요. 예, 점복자를 그래서 써서 점복주사이라고 하거든요. 몇 년도 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사람마다 다르다, 뭐 연월월시에 따라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댓글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주역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주역은 생년월일시가 필요 없어요. 네, 육효와도 좀 달라요. 주역입니다. 자, 갑자년생 GT분들 2020년 경자년에 어떤 운이 들어올까요? 자, 저는 검정색을 위로 두고요. 네. 우선은 수천수라고 해서 이게 삼효가 나왔는데, 상반기는 조금 기다리셔야 할것 같아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본인이 원하고자 듣고자 하는 답. 좋은 회사로 가고 싶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수천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목표에 다다르려고 하면 좀더 자신이 수양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돼요. 거기다가 삼효이기 때문에 삼효는 아직 아래궤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좀더 익히고 배우고 수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는 또 어떨까? 네, 흐름은 좀 이따가 제가 주역 타로 도움을 받아볼 텐데, 하반기는 지금 어떤 게 낫냐면, 하반기에 이루어지시겠는데요? 지금 뇌수회 상효가 나왔거든요. 상효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여섯 번째 가장 위에 있는 괘고요. 여섯 번째,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효고요. 뇌수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해갈이 되는 건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 4, 5번도 아니고 가장 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풀려요. 아주 좋은 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흐름을 봐야 되겠죠. 먼저 힌트는 드렸어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다고. 그리고 저는 딱두 가지로 간단 요약으로 봐요. 네, 이거는 아이칭, 2층 주역 타로 카드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 해외 직구 쪽으로 해서 구매를 했어요. 예, 요거는 타워 오라클이라고 하는 예, 괘입니다. 볼까요? 여섯 장 뽑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공부해서 하실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독학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수도권 경기도 쪽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저랑 만나서 특강 받으셔도 되세요. 예, 원데이 과정으로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찾아서 자료를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또 계속 운세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뽑는 방법을 보여드려요. 그것도 하나의 공부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 찾아가시면 돼요. 네, 저는 괘 중심으로 보고요. 타로의 옷을 입은 그냥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뽑고 있습니다. 자, 다 뽑았고요. 저처럼 누구나 할수 있어요. 1년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1년의 흐름이 나왔고요. 저는 절기로 뽑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뽑은 첫 장은 2월 초 입춘부터 시작해서 3월 초 경칩 전까지의, 그러니까 2월 달이에요. 양력이고요.
택천캐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이 택천캐 본뜻만 지금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양이고, 가장 위에 것이 음이에요. 그러니까, 택천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미루고 계셨다고 한다면, 입춘이 되자마자 뭔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갈림길에 놓으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나 자신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만 음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번부터 5번까지는 양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올라가거든요. 흐름이, 시간 흐름상.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는 출발치고는 괜찮다고 저는 봐요. 매끄러운 출발이고, 그리고 이직이라든가 어떤 본인의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출발이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 3월에 해당하는 괴인데, 3월 초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요거는 딱 반대죠. 아까 것이랑 딱 반대거든요. 지금 음양의 괴를 보게 되면은. 어떤 거냐. 천풍구라고 하는 괴입니다. 천풍구는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강한 쪽으로 붙어야만 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오랫동안 쉬고 계셨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떠돌고 계셨던 분들은 3월 초에서 4월 초요 사이에 아마 이직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직이 되실 것 같고, 혹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옮겨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동안 쉬셨던 분들은 이때 재취업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서 5월 달에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4월에서 5월에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땅 아래에 나의 태양이 지는 거예요. 한동안 좋은 운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입춘, 2월 초에서 3월 초에 해당하는 시기에 뭔가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옮겨야 한다면 이때 빨리 옮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4월 달에 좀 힘드실 수 있다는 거죠. 4월에 지금 보시면 땅인데 지금 이렇게 허리를 쭈그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괴도 마찬가지로 땅곤의 아래쪽에 불화,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땅 아래에 진 거죠. 한동안은 본인에게 좋은 운이 따라주기는 힘들어요. 이달 동안. 4월에서 4월 초에서 5월 초고요. 그리고 5월 초에서 이제 6월 초, 즉 5월 양력으로 한달 동안은 어떤 괴냐면 풍지간이라고 하는 괴예요. 이 풍지간이라고 하는 괴는 당분간은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강합니다.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뜻이죠. 이제 6월 초에서 7월 초에 해당하는 괴입니다. 요거는 지금 천지부라고 해요. 요거 반대로 하면 이제 지천태인데, 이거는 천지부라고 해서 사람들과 소통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디를 가고자 계속 노력을 하셨는데, 뭔가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계속 버텨왔어요. 작년부터 어떤 조직에서. 근데 버텨왔는데, 여기서 모함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연초에 어떤 직장으로 이직을 어렵게 하셨는데, 여기서 쉽게 잘안 풀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7월달. 7월달이에요. 7월달에는 뇌산속가라고 합니다. 먼 장기 계획을 짜기는 좀 어렵고요.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이 시기에는 내 눈앞에 닥친 일, 어떤 시험이라던가, 어떤 사람들의 일이라던가, 집안일이라던가, 어쨌든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본인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산속가는 눈앞에 닥친 일을 일단 급급하게 쳐내야 하는 상황을 뜻하고요. 자, 이제 8월. 8월입니다. 8월에는 다행히도 중건천, 건이천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위아래가 모두 하늘이고, 하늘은 무한한 공간을 뜻합니다.
그동안 이 뇌산소과에 오기까지 7월 달까지 좀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8월 달은 다행히도 본인이 뭔가 창작의 욕구를 가지고 계셨다면 취미생활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눈을 또 돌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한한 팽창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한동안 힘드셨던 상반기의 운이 틀어지는 것이 바로 8월 달부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 주사 2점 처음 쳤을 때도 뇌수회가 나왔었잖아요. 두 번째 쳤던 그 주사 2점이 해결이 되고 해갈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8월 달부터예요. 자, 그럼 이제 9월 달로 가면 9월 달은 지금 보시면 위에 것이 하늘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건데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아, 죄송해요. 위에 것은 하늘이고 지가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위에 것은 하늘이고 천이고요. 아래 것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이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는 뭔가 물려야 될 때, 후퇴를 해야 할 때,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력으로 9월 달이고요. 혹시 상반기에 잘못 이직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을 잘못하셔서 거기서 좀 헤매고 계시고 방황을 하시고 텃세를 당하신다거나 어떤 조직에서 혹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셨는데 이제 9월 달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 그 사람의 어떤 진짜 모습, 본 모습. 그러면 이 사람과의 인연을 끝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시기인 9월이겠죠. 9월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잘못됐던 판단들, 잘못됐던 인연들, 이런 것들을 9월에 정리를 하셔야 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계절들의 시기는 굉장히 많이 흐름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10월 달은 또 어떤 흐름이 되냐면, 이거는 땅이고, 이거는 바람이에요. 지풍승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풍승은 본인을 트레이닝하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을 얘기를 합니다. 이한 차례의 감기를 앓고 나서 크게 성장을 한 모습이 10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럼 11월 달은 또 어떤 부분이냐? 11월 달은 천화동인이라고 해서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나와 함께 같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들어와요. 그 친구들 중에는 이성도 있을 것이고 동성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1월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이것은 화수미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100%는 아니지만 좀 서툴러도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 덤벼드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12월 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내기는 좀 어려워요. 또 과정은 중요한 법이니까 12월 달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력으로 1월입니다. 1월에서 이제 입춘 전까지인데요. 이 개는 무슨 뜻이냐면 수천수. 아까 제가 처음 했을 때도 수천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카드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수천수는 처음에 주사위를 제가 폈을 때 수천수가 나왔었어요. 근데 수천수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느냐? 본인의 내적 수양을 하시면서 기다리셔야 해요. 다음 해를 위한 기약이겠죠. 근데 하반기는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어떤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에도 뚜렷한 결과물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만큼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실 것이고 11월 달에는 심지어 11월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 함께 해줄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톨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추진력을 얻는 것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1년 흐름을 봤으니까 조언도 한번 뽑아보죠.
자, 전체적으로는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 화지진은 땅 위에 태양이 떠서 점점점점, 이제 해가 올라가잖아요. 해가 올라가듯이 점점점점 좋아진다. 긍정적으로 방향이 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이거는 괴 이름이 뭐냐 하면은, 뇌천대장이에요. 위에가 천둥번개고요. 요거는 하늘이거든요. 내가 대장이에요. 내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대장으로 나와서 경자년을 밝혀주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조직으로 새로 가시던 아니면 어떤 사람과 또 이제 결혼을 위한 인연을 만나시게 되던 간에 어두웠던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사람이 되실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직장에서 개척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갑자년생이잖아요. 갑자년의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얼어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갑목의 힘이거든요. 명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리고 또요 주역 제가 지금 짚어드린 요 괴는 또 무슨 뜻이냐면 위의 것은 화고요. 밑에 것은 천이라고 해서 화천대유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경자년에는 뚜렷한 결과물을 굳이 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해를 보낸 것 자체가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사로운 모력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력을 위해서 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대의를 위해서 이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이고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큰 의미가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던 결혼을 하시던 혹은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는 소박한 직장인의 모습으로 이 경자년을 달려가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결과물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들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거죠. 화천대유입니다. 말 그대로 큰 뜻이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경자년은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보다는 신축년이라든가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주역으로 봤을 때는 다음 해를 위한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한 굉장히 큰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해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네, 모든 갑자년생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나쁜 일은 피해가고 좋은 일은 좀더 크게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